오늘은 꼬물이가 입양 가는 날이에요. 마, 내가 입양 간다고? 그러면 내 뒤에 있는 언니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집에 적응하는 것이 꼬물이에게도 좋지만 저와 인보해주셨던 가족도 정이 정말 많이 들어서 너무 힘든 날이었어요. 이제 밥도 꼭꼭 깨물어 먹을 수 있게 된 꼬물이. 이게 마지막 하루인 거야? 나는 이제 우유 없이도 잘 먹을 수 있어. 잠시 후 찾아오신 꼬물이 보호자님. 꼬물이와 새 집사의 첫 대면. 안녕. 고양이 밥 먹는 거 처음 봐요. 근데 아이 상태가 어떻게 얼마나 좀 그런 건지. 꼬물이랑 같이 있을 아이랑 잘 지낼 수 있는지 확인했는데요. 꼬물이가 워낙 성격이 좋아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작다. 어떡해. 내가 지금 애기 내가 엄마한테 어떡해. 엄마 왜 평소대로 안 놀아줘? 제가 다 키웠어요. 원래 2시간 간격으로 밥 주고 해야 되잖아요. 아기 때 잠도 반납하면서 되게 열정적으로. 진짜 근데 정 많이 들었거든요. 어떡해. 지금 엄청 울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고난을 몰라서 엄청 밝아요. 너 후추한 때 가면. 뭐냐 뭐냐 무슨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당신 처음 보는데 누구시고? 꼬물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냥 나보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었구나. 너무 귀여워. 왠데? 어머 어떡해. 엄마 왜 안 놀아줘. 물어버려야지. 그 위에서 자요. 후추는 아기 때부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상하다. 골골골도 하지 않나요? 네. 지발 쪽쪽쪽 빨면서 정말 귀여워. 우리가 예전이랑 달라. 엄마는 뭐 하는 거지? 꼬물이도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 어디로 가는 거야? 눈이 되게 이쁘다. 엄마, 나 버리고 가지 마요. 아, 어떡하냐, 꼬물아. 왜냐, 다들 내 슬픈 눈을 안고 있지? 정든 꼬물이를 보낼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찹찹했어요. 네, 아직 동의서도 안 썼다. 동의서를 급하게 썼습니다. 새 보호자분인 남편분도 도착했어요. 누구세요? 너무 귀엽다. 꼬물이 진짜 귀엽죠? 보자마자 매력에 빠졌어요. 엄마, 저 사람은 누구예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정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그쵸, 제가 잘 안 잡아 전략이 비슷해. 엄청 내 새끼처럼 됐어요. 저도 이 아이 전 먹이면서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했어요. 그런 건 나 모르겠고. 이제 꼬물이를 보낼 시간이 다가왔어요. 임시보호자님 따님이 보내기 아쉬웠는지 울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았어요. 원래 이별은 순식간인겨. 어떡해. 본의 아니게 아이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 너무 미안했어요. 사실 이 아이는 제 구독자이고 제 팬이라고 했는데 꼬물이를 보내는 게 아직 쉽지가 않나 봐요. 아쉬워하는 아이. 너무 갑작스럽게 입양이 결정되어서 그런지 마음의 준비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있는 고양이 더 사랑해주면 돼. 꼬물이 어디 갔냐? 제가 꼬물이. 보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고맙다. 괜찮아? 고마워. 울었어. 언니 고마워. 아이고. 꼬물이 안녕. 어떡해. 쉬는 거 아니에요? 어디 엄마. 금방 다녀올게요. 다녀오긴 뭘 다녀와. 이제 볼 수 없는데. 보고 싶을 거야 꼬물이. 가서 사랑 많이 받으면서 살아. 안녕. 잘 키울게요. 네. 애기 잘 키우세요. 꼭 영상 찍어서 보내. 아 네. 정말 좋으신 분들께 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어요. 응? 여기는 어딘가. 엄마는 어디 있고? 이건 낯선 고양이의 냄새. 꼬물이가 먼저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고양이 인사를 하네요. 안녕. 이건 새로운 장난감이고. 아무래도 후추가 경계심이 많은 아이인 것 같아요. 과연 둘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이리 와보렴. 신아, 오빠 무서워. 도망갈 거야. 어디 갔니?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 보게만 했어요. 둘 다 화학은 하지 않더라고요. 들어와 보려니까. 드디어 만난 두 냥이. 무서워. 왜? 나 다치지 않아. 오늘 또 부담스러워. 뭐해요? 내려와. 에이, 오빠한테 와봐. 냄새 좀 맡아보자. 뭐야 이 오빠. 꼬물이의 신원을 확인하는 후추. 아직 궁금한 게 많아 다가가려는 후추와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꼬물. 어디 보자. 귀엽게 생겼군. 난
청취에 관심이 부담스러웠는지 숨고 있었어요. 내 꼬리도 냄새 맡지 마. 에이, 오빠한테 와봐. 진작 도망갈 거야. 관심 좀. 뜨거운 관심이 어쩔 줄 모르는 꼬물이. 너 뭔데 튕기냐? 야, 오지마, 오지마. 나는 지금 싸우자는 건가? 나는 팔이 안 닿는데. 아니, 답답해서 그래. 한번 만져보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걱정보다 후추가 꼬물이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딱히 위협적인 행동은 하진 않더라고요. 너 이제 나랑 같이 사는 거니? 잘 지내보자 우리. 이리 와보라니까. 우리 발 두고 뭐한데? 누가 내가 발끝을 하고 있지요? 꼬물이 귀여운데 한번 만져보자. 터치는 하는데 그렇게 아프게 때리지는 않아요. 뭐야? 어, 녀석 말라. 그럼 나랑 놀아볼까? 허! 아이쿠, 낑겼네. 한번 붙어봐. 이리 와. 내가 때릴 수 있었는데 이들이 막아줘서 사는 거야. 뭐 하는 거지? 그렇게 둘이 신경전이 끝났어요. 꼬물이도 마냥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행히 이렇게 장난치고 놀면서 합사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나 잡아봐, 넌. 윤석, 이리 와. 그리고 거실로 가서 장난치고 놀더라고요. 여기는 어디야? 꼬물아, 오빠 다 알려줄게. 후추가 과잉 모처럼 꼬물이를 졸졸 따라다녀요. 꼬물아, 거긴 위험해. 좀만 따라와. 어디 가니? 나랑 놀자. 목마르당. 저 오빠랑 너무 뛰어놀았죠? 아니, 이 맛은? 여기 있는 물맛도 좋네. 꼬물이 뭐하니? 이제는 물 먹는 것까지 쫓아오네. 어딜 가든 항상 쫓아다니는 후추. 이제는 사이좋게 그루밍도 하네요. 꼬물이에게 잘 보여야지. 나도 오빠한테 잘 보여야지. 이놈 베이크, 오빠랑 놀 거야. 이런 펀치는 내가 힘이 더 세다고. 이렇게 보면 사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서 까불어? 서열 정리 좀 확실히 해야 되겠구만. 꼬물이가 캐초딩이 돼서 하루종일 놀아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오빠도 해볼래? 이게 핵꿀잼이야. 삐쿵. 잡을 수 있어. 후추랑 꼬물이랑 같이 놀았어요. 근데 확실히 후추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금세 지치더라고요. 여기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나랑 딱 맞네. 후추는 이제 꼬물이 껌딱지가 됐어요. 나는 정말 행복한 고양이다. 꼬물이 사랑해. 그 이후로도 후추가 꼬물이를 계속 챙겨줬어요. 둘이 사이좋게 물 마시는 모습이 너무 귀엽죠. 이렇게 밖에서 방합성도 쐬줍니다. 햇빛을 많이 봐서 나도 이렇게 길게 자라고 있지요. 성장 발달엔 햇빛이 최고. 점프. 모든 고양이들이 좋아한다는 비닐 놀이를 하고 있어요. 좋은 보호자님께 가서 이렇게 많이 놀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꼬물아, 너는 복받았다. 이렇게 후추도 너를 정말 사랑하네. 목 많이 말렸구나. 천천히 먹어. 너는 참 사랑이 가득한 아이구나. 복덩이 꼬물이. 여기는 장난감이 많아서 심심할 틈이 없어. 나랑 놀아. 응? 오빠 뭐야? 꼬물아. 아니야, 당해. 꼬물아, 나랑 놀아. 여기는 느끼는 거지만 정말 장난감이 많은 것 같네요. 꼬물아 행복하니? 입양 보냈을 때 많이 서운하고 슬펐는데 영상을 보니 걱정 없을 것 같아. 이렇게 근심 걱정 없이 자는 널 보면은 정말 좋은 곳으로 잘 입양 보낸 것 같아. 처음에 탯줄 달린 채로 내 품에 안겼을 때 정말 너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정말 튼튼하게 잘 커서 너무 대견스럽고 고마워. 소중한 생명 지나치지 않고 저에게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이는 잘 크고 있어요. 덕분에 꼬물이가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종종 영상 올릴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꼬물이 영상 끝!